우스업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47chillin이에요. What's good? I'm 247chillin.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247chillin. 오랜만에 이 비디오를 리액션을 하고 싶었습니다. 사실 이 비디오는 나온지 조금 시간이 지났는데 완성도도 있고 음악도 너무 좋아서 하려고 했다가 좀 먼저 리액션 비디오 올려야 될 것들이 많아서 시간이 좀 뒤로 지났어요. 근데도 제가 이 비디오를 만들어야 되는 이유는 이 음악이 정말 좋기 때문입니다. 오랜만에 NICECNX의 뮤직비디오를 볼 겁니다. 오랜만이죠. Not Easy, Ming-I라는 곡입니다. Not Easy라는 곡인데 왜 Not Easy냐 하면 우리는 엄청 잘나가고 멋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녀들이 우리랑 뭔가를 하는 것은 쉽지가 않아. 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뮤직비디오가 고급스럽고 럭셔리해서 한번 좀 제가 시청을 하고 싶었어요. G-Bang이라고 여기 피처링에 참여한 이제 아티스트이자 프로듀서가 비트를 만든 것 같고, 그리고 피처링에 그 외에도 티노라는 아티스트와 토비가 있습니다. 저도 좀 오랜만에 이 얼반한 바이브가 있거든요, 이 곡에는. 그래서 이 얼반 바이브를 좀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아, 야경이 너무 멋있어. 이거 테트리스 빌딩이죠? 마하나콘 빌딩. 아, 저 빌딩 볼 때마다 방콕이 너무 가고 싶어. 올해는 방콕을 못 가겠죠? 아마 이 사태가 오래 지속되면 저는 방콕에 내년도 못 갈 수도 있어요. 아, 방콕을 갔었어야 되는데 못 가니까 너무 그리워요. 지금으로부터 딱 1년 전에 방콕에 있었는데. NICECNX가 대중적인 음악들을 원래 많이 만들었고 히트가 됐었잖아요. 근데 최근에 나오는 음악들은 굉장히 좀 진지하고 힙합의 오리지널리티한 음악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좀 흥미롭습니다. 오우, 이건 딱 새벽 2시에 들어야 되는 음악이다. 우리가 힙합 뮤직비디오에서 보던 그 익숙한 장면들이 다 나오고 있어요. 이런 파리 라이프를 즐기려고 하는 게 힙합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어떤 꿈꾸는 삶이죠. 아, 여기 NICECNX가 약간 이모랩 바이브를 너무 멋있게 표현했어. 비트 진짜 잘 만들었어. 이 분이 G-Bang이죠. 갑자기 슬로우해지면서 좀 분위기가 바이브가 완전 바뀌었는데 나쁘지 않아요. 근자해 봤던 태국 힙합 뮤직비디오 중에 퀄리티가 꽤나 높아 보이는 비디오예요. 연출에 대해서. 태국 힙합 뮤직비디오만의 그 멋이 있어. 예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특히 방콕에는 좀 럭셔리하고 고급스럽고 멋진 건물들, 그리고 뭐 멋진 호텔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참 이렇게 뭐 장면 하나하나가 그냥 힙합이야, 그냥. 너무 좋다. 거의 뭐 여기 약간 이모 래퍼들의 어떤 벌스의 대향연 같아. 이 래퍼도 티노죠, 이 래퍼가. 목소리 되게 높아네. 저도 가끔 이제 NICECNX 이런 인스타그램 이런 거 보면 옷을 잘 입는 것 같아. 좀 패션에 관심이 되게 많아 보이는 래퍼예요. 그런 래퍼들이 있어. 아, 비디오 되게 잘 찍었다. 딱 이거는 나이트 바이브용이에요, 여러분들. 낮에 들으면 이 곡이 그렇게 좋지 않을 수가 있어. 밤에 들어야 이 곡은 한 낮에 들은 것보다는 300% 좋을 거야. 아, 마하나콘 빌딩. 마지막에 저 구름 끼면서 햇빛이 살짝 들이오는 저 방콕의 하늘 있죠. 저게 저는 되게 그리운 거예요. 특히 이 제 비디오를 시청하시는 태국 시청자분들은 매일 뭐 보는 하늘인데 그게 그거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저 방콕의 날씨 그리고 저런 건물들 바이브들을 되게 잊지를 못해요. 저도 서울 바이브가 지겨워요. 어차피 맨날 제가 생활하는 곳이 서울이기 때문에 지겹게 느껴지는데, 또 제가 방콕에 갔을 때는 새로움을 또 느끼고 하죠. 약간 그런 바이브들이 이 비디오에 이렇게 잘 섞이면서 진짜 더 제가 태국을 그리워하는 음악이 돼버린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너무 좋아. 여기 출연한 래퍼들의 랩의 어떤 느낌들이 소프트하면서 뭔가 이모 랩을 되게 좀 잘 표현한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마지막 벌스였던 저 티노라는 래퍼 목소리가 와 너무 도파네. 저는 이 비디오가 조회수가 그렇게 생각보다 높진 않지만 혹시 모르시는 태국 시청자분들께는 이 비디오를 꼭 보시라고 추천을 하고 싶어요. 뭐 개인적인 제 취향이기도 하지만 음악도 좋고 제가 좋아하는 비디오의 어떤 연출 스타일이 이런 느낌이라서 되게 잘 만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저희 247chillin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그런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패스야. 오쿤캅.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